나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요즘에는 헬스장 가서 달리기를 할 때 뭔가 재미가 없잖아. 지루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강철입니다. 저걸 군인들 예능 프로를 틀어놓고서 뭔가 나도 버텨야 한다. 더 뛰어야 한다. 뭐 이런 모티베이션 있잖아. 막 지가 의지가 없어 얘가. 그래서 뛰기가 너무 힘드니까는 막 발바닥하고 다리가 뜨뜨뜨 껴도 나갈 것만큼 힘든 이제 순간에는 저런 영상 보면은 특수부대의 정신 막 이런 걸 조금 필 받아서 달리기를 하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전공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자, 원서를 쓰게 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나는 어느 전공으로 지원을 해봐야겠네에 대한 방향 설정 어떤 감을 잡는 거를 그냥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선생들이 얘기하는 거지. 그런 스타일이 또 아니잖아.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응용도 할 수 있어. 그냥 선생님이 하는 말대로 그냥 이래라 저래라는 옛날식, 옛날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들으면 왜 해야 되는지는 이해를 하기를 나는 원해. 그래야지 여러분 분들이 거기에서 하나 발전된 어떤 응용도 할 수 있는 거고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은 내가 직접 답을 달아줄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 댓글창에 답도 남겨주고 전공에 대한 요즘에 좀 통계 자료를 좀 보고서 얘기를 할까? 출발합시다. 자 여러분 요게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에서 무슨 통계 자료 만드는 교육 관련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들인데 Undergrad Degree Fields에서 설명을 쭉 하다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Associate Degree 이게 뭐냐면 이게 2년제 대학인데 우리 고객분들 대부분 2년제 대학을 타겟으로 하진 않는 것 같고 자 요렇게 해서 찾아보자. Associate Degree 건너뛰고 Bachelor's Degree 이게 4년제 대학 통계거든. 해서 보면 11년에서 21년까지 뭐 아니면 졸업년도를 볼 때 12년에서 22년까지의 통계 10년째 자료를 빡 보니까 뭐가 제일 많아 전공이? 비즈니스가 제일 많아. 39만 개 전공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커브를 보면 돼. 10년 동안 커브가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다가 뭐 이런 추세. 보라색은 뭐냐면 Health Professions and Related Programs야. 이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조금 더 올라온 게 있는 것 같아. 여기서 한번 빡 뛰었지.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Health Related Profession들이 있고 그 다음에 Social Science and History 관련된 거. 그냥 사회 관련된 과들, 역사 관련된 과들이고 그 다음에 Biology and Biological Science가 요 중간 그 다음 Psychology 그 다음 Engineer. 자 이게 말하는 우리가 엔지니어링은 그럼 사람이 별로 없네 지난 10년 동안 근데 왜 이렇게 들어가기 힘든 거야?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 이게 다들 엔지니어링 원한 거 아니야? 다 스템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왜 저거 왜 이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 잠깐만 들고 있어봐. 왜 그런지 좀 이따가 보자. 내가 지금 남들은 다 했는데 나만 안 돼 있나? 라는 불안감도 있고 IB가 들어가면 1년 차가 진짜 바빠요. 2년 차는 Go on now Be good Be fine. 자, 그 다음 차트를 쭉 보면은 뭐가 되어 있냐면은 스템 안에서의 자료를 찾았는데 인종별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미국 내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 중에 에이전들이 38%야. 약간 더 해주자. 쉽게 이야기해. 10명 중에 4명. 4명이 아시아인들이고 그 다음에 백인이 20%. 그 다음에 US non-resident니까 이게 미국 안에서 안 사는 인터내셔널 학생을 얘기하는 거야. 인터내셔널 학생 중에 저기 유럽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유럽에 사는 뭐 백인 형님들, 누님들, 동생님들 있을 수도 있지만 인터내셔널 중에 세계 인구수 만 봐도 절반이 인도인들 아니면은 중국 우리 형님들인데 50%가 세계 인구의 절반. 자 그러니까 저 인터내셔널의 절반도 중국 사람이나 인도 사람일 거다. 유학생일 거다. 이제 우리 유학생 한국 사람들 뭐 어디 파키스탄 사람들 인구 많은 나라들 있잖아. 뭐 인도네시아 사람들 뭐 이런 아시아계 인구가 엄청 많아. 땅이 크니까는. 자 거기들을 다 합치다 보면은 36%라는 저 중에 아주 양보를 해서 한 절반은 아시아인일 거다. 자 그러면 18% 플러스 38% 하니까는 저게 50%가 넘어가 버려. 나의 개수야. 자 그러니까 스템 공부를 하는 애 중에 두 명이 한 명은 아시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절반이야. 스템 전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가지고 어디 여기 흑인 친구들, 히스패닉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스템 뭐 하면 좋겠는데 not so much. 여기는 한 18% 15% 정도의 통계가 나오거든. 근데 아시아인 또는 한국에서 사는 아시아 친구들 아니면은 뭐 중국 인도 친구들 얘기해보면 그냥 두 명 중에 한 명은 죄다 스템이다. 요렇게 되니까 들어가기가 어렵겠지. 아까 본 여기서 위에서 본 뽑는 인구수에 대한 증가라든지 인기도는 그렇다 치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인종별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합치면 사실 아시아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요즘 트렌드 가는 테크 관련들이요. 테크 관련들 수학 사이언스, 피직스, 뭐 스태티스틱스, 컴퓨터 사이언스 뭐 이런 것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시아인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갑자기 노스트라다무스 나왔어. 갑자기 미래 예언을 하고 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덕분에 너무 잘 시간을 지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소식 들어서 인디 클럽으로 옮겨가지고 원장님만 믿고 진짜로 제가 생각하는 이 SA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잘 나왔나 봐요. 그래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 되게 큰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성별 차트 한번 볼까? 4년제 대학을 나오는데 성별을 빡 한번 와가지고 보니까는 아까 말한 헬스 프로페셔널 릴레이드 프로그램스는 여자가 85%야. 여자가 훨씬 인기 있는 전공이야. 다 여기서 이제 숨은 뜻을 잘 생각해. 그러면 여자 학생들은 헬스 프로페셔널 릴레이드 프로그램스에 지원자가 많단 소리야. 그러니까는 내가 들어가면 내 소리가 묻혀버릴 확률이 약간 있네. 근데 남자면은 아 좀 귀해. 요렇게 뒤집어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해도 돼. 자, 사이칼리지 봐. 여자 학생들에 대한 수요가 여기도 80%야, 20%야. Biological, Biomedical Science. 의학, 신체, 휴먼 바이오 관련된 것도 여기 들어가는데 보면은 그래도 여자 학생들이 많아. 66대 34. 요런 식이야. 소셜 사이언스하고 히스토리 관련된 건 이건 거의 반반이다. 47대 53. 남자든 여자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비즈니스를 보면은 surprise. 남자가 열라 비즈니스를 많이 할 것 같지. No. 여자 학생이 약간 적어. 47%, 남자 학생이 53%. 여기도 50대 50 정도로 봐야 돼.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까지는 소셜 사이언스 개통된 사회학과 정도 역사학과들이나 비즈니스는 성별로 크게 이득은 없는데 요 한 칸 아래 봐. 엔지니어링은 남자가 75% 수요가 있고 여자가 25%야. 디그리 시킹을 하는 학생들이. 자 그렇게 되면 뭐냐면 애초에 FY를 할 때도 이쪽이 비인기 과목이야. 여자 학생들은 STEM 쪽은 별로 그렇게 지원자가 없어. 그러니까 대학교들에서는 50% 대 50%를 맞추고 싶어 해.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안에서 실제로 대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재학생들에 대한 인구수를 찾아보면 거의 50% 대 50%라니까. 그런데 원서의 수와 수요와 뽑는 자릿수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여자 학생이 STEM을 지원할 때는 덜 빡세지. 남자 학생이 STEM을 원하면 이거 봐. 경쟁이 75%나 있는데 들어가는 자리는 반만 뽑아 남자 여자 학생들 자리 줘야 되는데 이러니까 여가 치열한 거야. 남자 학생이 돼 STEM을 원한다? 그런데 아시아인이다? 그러면 박 터지는 거다. 전문 용어로. 이 두 개의 차이 있는 거 요거 보이니? Health Professional and Related Programs에 여자 학생들을 줘봐. 남자 학생이 좀 적어. 자 여기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여자 학생이 적어. 자 요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극심한 전공들이 있으니까는 나는 혹시 저쪽으로 요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자 여기서 엔지니어링이나 비즈니스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얘네들 과들 있잖아. 이거 다 대부분 대학교에서는 Arts and Sciences School. 그러니까 그냥 문과대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과야.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이걸로 들어가서 이걸로 바꿔. 뭐 이걸로 들어가서 뭐 딴 거 아니야. 그냥 딴 걸로 티 나가는 걸로 바꿔. 그래도 되지 않겠냐. 심지어는 칼리지 대 칼리지도 넘나들 수 있어.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 과로 요 색깔 학생이 들어가서 이 색깔로 들어가면 힘든 걸로 자연과학대로 티 나가.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론상 얘기하면 딱 가능해. 막지 않아.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막히지 않아. 괜찮아. 근데 이런 걸 알고 지원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몰리는 쪽으로 가면 그 싸움이 씨놈들이 더 온다니까. 그런데 굳이 그 대학을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싸움을 치열하게 해서 이겨가지고 남을 짓밟고 굳이 들어가도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들어가서 이쪽으로 바꿔치기 하라. 이 말을 매년 하고 있지. 자 근데 어느 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헷갈리기는 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회 삼아서 이렇게 시즌이면 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학교에 카운슬러하고 상담하는 것도 그렇고 나 같은 사람 외부인들과 상담도 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상담하시는 팀들이 있기는 해. 자 그러면 중간 점검도 되고 미래 계획도 잡을 수도 있고 해서 그거를 요즘에는 수요가 점점 더 늘고 있는 것 같아서 학교 선생님만 믿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알아서 한대요. 이런 것보다는 외부인들의 목소리도 듣고 같이 맞춰가고 하는 것들이. 왜냐면 요즘에 대학 들어가기가 이거 봐 우리가 돈 좀 될 것 같다는 거 인기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이게 다들 경쟁이 다 이딴 식이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되니 어디 얼마나 더 많은 거를 갖다 줘야 되는 거야가 문제가 되는 시기가 돼버렸거든. 제일 좋은 거는 한 90학년 때부터 요런 좀 통계나 요런 것들까지 같이 섞어가지고 나의 포텐셜과 나의 열정과 내가 좋아하고 장점과 요런 거랑 맞춰가지고 아예 그쪽으로 좀 길을 설계를 해서 방향 설정이라도 가면은 나중에 11학년 2학기 때 원서 쓰기가 수월하기는 하지. 자 그게 잘 중간중간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온 사람들은 원서 쓸 때 훨씬 좀 더 뭐라고 이렇게 색깔이 짙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이런 비디오들도 보시면서 엄마 아빠들은 댁에서 아이들한테 지도관리도 해주시고 이런 조언도 해주시고 하면은 어느 쪽으로 굳이 막 이렇게 전공을 하나를 꽂아놓고서 한국대학 뭐 입시 준비하듯이 막 그거에 대해서 빌드업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닌데 이 방향 설정 말이야. 아까 말했듯이 캐테고리별로 했을 때 뭐 헬스케어 릴레이티드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스템 관련된 이렇게 큰 틀 울타리 안에서의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다시 말하지만 나의 성별과 우리 대부분 비디오 보시는 분들은 한국 학생들이니까 한국 학생들 전공이 어디가 경쟁이 치열하고 싸움이 많고 어디가 조금 더 느슨할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한번 학기를 지나가 보도록 하자. 선생님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 열심히 하고 그때 봅시다. 바이바이.